여기는 화북포구 제주도에 있는 화북포구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따라. 오늘 한치 낚시하러 왔어요. 딥보스 피싱이라는 배를 타러 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힘들어 또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보이는 것과 같이 멀리 안 나와요. 멀리 안 나오고 현재 시간 6시 6시고 이제 낙한치를 먼저 낚시를 한답니다. 나가는 8시 저녁 8시에 이제 조명을 켜서 직거래 시키면서 이제 다음 한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한답니다. 자, 낙한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하고 바로 와서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현재 7시 49분 아직 집어등은 뜨지 않았는데 그래도 서양이 자 집어등이 켜지고 지금 자다가 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첫 캐스팅을 했는데 오른쪽에서 벌써 잡고 있어요. 밑에는 50m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뒷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게 크게 불러줍니다. 뭐라고? 50! 아! 화끈하게 물고 가네. 화끈하게 물고 가. 내추럴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준비해봤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옆 사람이랑 좀 덜 걸리게 그게 최대한 많이 나가는 거 120g짜리 노란색 땡땡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색 땡땡이 그리고 채비. 채비는 3단 채비인데 정음사 거 오모리그랑 그 다음에 2000m 채비 3단 직결 타입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음사태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비싼데 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줄이 덜 꼬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채비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도록 채비가 엉키거나 파마가 나거나 그러는 게 최대 좋은 것 같아요. 제 거 수심 체크 릴은 아부 가르시아 거 제가 본 것 중에서 그냥 제일 저렴한 가격 구매를 했어요. 아빠 히트! 안에 꾹꾹 하는데? 아니면 말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많이 잡아야줄. 35m, 38m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40m를 내릴게요. 자, 오징어 올라왔네. 한치다 한치. 남들이 뭘 쓰는지 채비 가서 구경해도 됩니다. 가서 물어보는 건 어렵지도 않죠. 이제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중간중간마다 액션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활성도를 이제 자극시켜서 공격적인
잘한다. 아마 이 제품 입합 파킹가 그럴 거예요. 뭐야 이거? 탈치인가 본데? 탈치. 자, 고등어 먹을 사람. 36! 와! 고고 말해줄게요.